예, 지금부터 콘솔 환경에서 이 커밋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커밋뿐만 아니라 이 파일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이제는 뭐 저장소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콘솔 환경으로 들어오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아무 저장소나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또 사용하시는 그 언어나 또는 문서를 저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서를 대상으로 해서 이 제가 하는 것들을 따라서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파일을 생성을 하는 게 시작이죠. 자, 제가 vi 이번에는 readme 보통 대문자로 쓰죠. readme.txt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coding everybody라고 입력하고, 자, 저는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readme.txt 파일이 만들어졌고, 이 파일이 새로 추가가 된 상태에서 제가 git status라는 명령을 입력해서 현재의 저장소에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readme.txt 파일이 만들어졌고, 이 파일은 untracked 파일 상태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커밋의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untracked 상태인 여기에 지금 이 파일이 해당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tracked 상태로 바꾸려면 add 파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소가 이 파일을 이제 인지해서 관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git add readme.txt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git status하고 이렇게 엔터를 쳐주면 아까 untracked 파일이 예, commit to be, change to be commit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바뀌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readme text 파일, new 파일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은 어느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사실 여기서는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이미 버전 관리가 되고 있는 파일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unmodified 상태에 있다고 간주를 해보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파일을 git commit, 그리고 마이너스 m 하고 addReadMe.txt 하고 엔터를 치면 제 readme.txt 파일이 저장소로 저장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커밋을 했잖아요, 제가. 커밋을 하니까 이렇게 커밋을 하면서 unmodified 상태가 됐겠죠, 이 파일이. 그리고 git status하고 엔터를 쳐 보면 Nothing to commit. 커밋할 파일이 없다고 나오죠.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제가 수정했던 readme.txt 파일이 저장소로 이동하면서 수정되지 않은 파일 상태로 다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새로 파일을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예제인데 이 git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license license 맞나요? 자, 텍스트 파일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 그냥 오픈소스라고 입력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git status tatus하고 엔터를 쳐보면 이 license text라는 파일이 예, untracked 파일 상태로 들어가 있죠. 그럼 요거를 이제 tracked 상태로 바꾸려면 git add license.txt로 하게 되면 git status라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커밋을 하면, 커밋 대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제가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파일은 현재 어떤 상태에 와 있냐? 자, 커밋 대기 상태에 와 있으니까, 이 스테이지드 상태에 와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제가 아까 unmodified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스테이지 상태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스테이지드 상태에 현재 새로 추가한 new add 그 파일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요 파일을 다시 한번 수정해 볼게요. license.txt 그리고 뒤에다가 opensource is good이라고 예,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리고 제가 git status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어떻게 되나요? license.txt 파일이 new 파일이기도 하면서 modified 상태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여기 있는 요 그림을 한번 보면 자, new 파일 상태면
자, changes to be committed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commit을 하면 이제 저장소에 보관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license 파일이 이 상태에 있다는 걸, license는 현재 이 staged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changes not staged for commit이라는 것은 뭐냐면, commit을 해도 저장소로 이동하지 않는 파일이란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modified 상태에 있는 파일이란 얘기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스테이지드 상태에 있는 파일들만이 커밋 명령을 내렸을 때 저장소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지금 파일이 license.txt와 license.txt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테이지드 상태에 있고 하나는 모디파이드 상태에 있잖아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 git은 요 파일의 어떤 상태를 이두 벌로 따로따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license.txt라는 요 파일은 현재 그 오픈소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 modified 상태에 들어가 있는 요 파일, 요 license.txt란 파일은 오픈소스 is good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두 가지 상태를 다 각자 보관하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git commit -m 하고 add file add license.txt 파일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스테이지드 상태에 있는 요 license.txt 파일이 저장소로 저장이 되고,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면 git status하고 엔터를 쳐 보면, 자, 이 위에 있었던 이 license.txt 파일이 사라졌고, 밑에 있는 modified 상태에 있는 license.txt 파일만 남아있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제가 다시 git하고 add license.txt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git status를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나요? license.txt 파일이 modified 상태가 되면서 수정됐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changes to be committed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커밋을 하게 되면 저장소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테이지드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git commit -m 그리고 open source is good이라고 제가 아까 입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제가 로깅을 하고요. 그리고 git status를 해보면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git log를 하고 제가 엔터를 쳐보면, 자, 제가 그 방금 전에 커밋했던 opensource is good이라고 하는 파일이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그 전에 커밋했던 add license.txt 파일이라고 하는 이 로그 작업 이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git log 하면 지금까지 제가 커밋했던 이력들이 나타나고요. -p라고 하는 옵션을 붙이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커밋들 별로, 여기 있는 요 파일들, 뭐 보통은 소스겠지만 문서일 수도 있죠. 요것들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open source is good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 작업 이력이 기록되어 있는 이 로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open source라고 하는 텍스트에 is good이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최종 리빗 그 최종 커밋 이전에 커밋했던 내용은 add license.txt 파일이라고 하는 이 작업 이력을 가지고 있는 커밋인데요. 그 커밋은 기존에 license.txt란 파일이 없었는데 opensource라고 하는 텍스트를 추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를 볼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로그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올 때는 자, Q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일의 생로병사, 어떻게 파일이 추가되고 커밋되고 수정되고 다시 커밋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작업 히스토리 로그를 볼 때, 자, 여기 수업을 보시면 여기서 작업 커밋 히스토리 조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히스토리를 조회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예, 그 커밋한 히스토리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사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파일의 이름을 바꾸거나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파일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죠? 그럼 이 중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파일이 index.html이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이 rm 명령, rm은 파일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리눅스 유닉스 명령입니다. 윈도우에서도 지금 보고 계신 요 창 안에서는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rm하고 index.html이라고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git status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changes not staged for commit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index.html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요건 무슨 뜻이냐면 index.html 파일이 버전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무단으로 탈영했다, 무단으로 이탈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을 삭제하려고 할 때 그냥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삭제 명령을 이용해서 삭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 git이 추천해주는 여러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이런 명령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추천을 해주는 명령들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git checkout --- 하고 그리고 file이라고 하면 discard는 뭐 취소하다는 뜻이잖아요. working directory에 있는 변경사항들을 취소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git checkout 하고 --- 하고 index.html하고 엔터를 치면 자, 한번 볼까요? ls-als 때 index.html이 다시 복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git status하고 엔터를 쳐보면 nothing to commit이라고 나오죠. 즉 index.html 파일이 복구가 됐기 때문에 수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즉 이것도 버전 관리가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인 거죠. 여러분이 실수로 어떤 파일을 삭제했을 때 방금 보셨던 git checkout --- index.html 파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삭제한 파일을 바로 복구를 해준다는 겁니다. 아무런 손실도 없이요. 그리고 다시 요 파일을 실제로 삭제했던 이렇게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git rm 즉 그냥 rm을 하시면 안되고 git rm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git이 제공하는 삭제 기능을 이용해 삭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index.html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git status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아까는 빨간색으로 index.html 파일이 수정이 돼서 이 파일이 무단으로 이탈했다라는 메시지를 나왔던 건데 이번에는 이 changes to be commit이라고 나오는 것은 뭐냐면 현재 staged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git commit -m delete index.html이라고 하고 자 엔터를 치면 한 개의 파일이 수정됐고 예 파일이 삭제됐다라는 그런 그 index.html 파일이 삭제됐다라고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ls-al을 해서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을 열람해보면 index.html 파일이 없어졌고 git log를 해보면 자 마지막에 커밋한 게 index.html 파일을 삭제했다는 로그가 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의 이름을 바꾸고 싶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여기 script.js라고 하는 저 파일을 common.js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git env script.js를 common.js라고 하고 엔터를 치고 git status 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renamed 즉 script.js 파일이 common.js 파일로 바뀌었다 라고 나오고 요 파일은 현재 staged 상태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git commit -m rename script.js를 common.js로 바꿨다 라고 로그를 작성을 한 다음에 git status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nothing to commit 커밋할 것이 없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여러분이 파일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커밋하는 방법들도 알아봤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커밋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